샬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6월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대면 예배 또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감 두기, 사회적 격리하는 그 방역 방침 꼭 기억해 두시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방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 온 유용남교의 성도님들이 이제 대면 예배 담대한 믿음 가지고 나오셔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면서 내 집단 면역과 안전한 그 신호가 오기까지는 이 체제로 우리가 난 예배 한번 드리고 식사 신경은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작년 저희 교회가 45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박성용 선교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몇 주 후에 눈치 보면서 대면 예배로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 이번에 한 달간 들어가는 간증 귀한 자신의 간증을 은혜를 남은 가운데에서 매일 목사회에서 또 강의가 있고 또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박성용 선교사님 네 분 우리 평경사모 오셨죠? 한번 일어나 주세요. 우리 장평경사모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점심 때 은혜 가운데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도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는 못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박정훈 사님의 내일 목사님들 앞에서 귀한 간증 나누시고 또 어려운 자들 이 한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흙수저를 물고 우리 박정훈 사가 태어났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이나 원망이나 좌절이나 포기하지 않으라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최근 그 한 달란트 책은 권당 15불 우리 박성의 조사한테 책을 구입하시기를 바라고 수입국 전에는 이 팔레스타인 저희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들레헴 신학교 장학금 그리고 조금 여분이 더 있다고 하면은 또 서바나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쓰이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이 장학금과 또 성경물이 잘 녹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은 우리 오용남 권사님 친손녀 릴리안 어제 도를 맞이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또 성도님들에게 맛있는 호두 과자 제가 얘기했죠. 호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하고 이제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 분이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또 맛있게 드시면서 우리 오영남 선생 손녀딸 주 안에서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과 신 가운데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시고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방심해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출타로 있는 우리 성도들 은혜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우리 원석 집사 이 더운 날씨에 장거리 여행 잘 돌아오게 된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장님 50분 후에 이렇게 허리 수술하시고 염증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 드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과 힘을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6월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면 예배 또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박성현 하나님의 종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사오니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성도들 새 힘없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약한 자들 몇 명 있사오니 만병의 의원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제 4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더럽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요 둘째는 부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제 교독문 23번 10편 98편 교독문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이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로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바라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 박수하며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는 예배, 또 SNS를 통하여 있는 초소에서 비대면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열납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깨이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답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에 저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열방을 향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쁜 복음을 만백성에게 전파하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적으로 주신 저 주지당 부지 위에 비전센터 올라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담고 있는 이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옵시며,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버리지 마시옵시고, 좌파 정권 회개하고 김정은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펼쳐드리며 우리 대한민국을 믿음의 나라로 통일시킬 수 있는 영도자가 되게 하시고, 남은 임기 11개월 동안 주여 나라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는 대통령이 되게 하옵시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깊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영도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또한 미국에 있는 우리 국민들 이제 코로나 방역 지침이 점점 풀려가고 있는 이때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 국민들 개인 방역에 방심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집단 면역이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온 성도들 마음 놓고 주님 전에 모여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영국의 공관 성도님들 몇 명 있습니다. 만명의 은혜신 주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히 하셨다는 주의 말씀대로 세이 먹고 독수리 날개 적은 것 같은 그 믿음 가운데에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박생현 선교사, 저희 교회 이렇게 1년 4개월 만에 보내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를 귀히 들어 사용하시고 계시게 싸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열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아들에게 해 주시옵시고,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르칠 때도 아름다운 열매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 장영영 사모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구소에서 약품 개발할 때에도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옵고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오며, 유아집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때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분종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가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각각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숙성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수호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딸 여정을 주님께서 탄탄하게 인도하옵시오. 원수 악한 말이 숨못대로 주님 충군천사 하나님의 딸의 가정과 하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아들을 놓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 응답하옵시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의 동료들의 고용을 받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주의 딸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이 또 강단에 이 아름다운 꽃을 봉헌했습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냐고 이렇게 때마다 아름다운 꽃을 봉헌하는 주의 딸 영육관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심과 동시에 먼 길 오고 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지켜주시옵시고 더욱 인생 후반기가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으로 주님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을 치게 싸우며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학자의 입을 확해 주시는 가운데에서 곤핍한 자들 나보다도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으로 도전을 받고 주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수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박성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오른손만 드시고 샬롬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아,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내년 예배가 중단되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자였다는 말씀을 듣고 아 제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대면 예배가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또 첫 번째 방문 설교자라고 하시길래 제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컸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때마다 친형님처럼 또 형수님처럼 맞아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적으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뉴욕 남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가슴이 벅차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아침입니다. 팬데믹이 창궐하던 지난 가을 저와 아내가 함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자, 대부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기간이었는지라 저는 지하실에서 줌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침실에서 상을 하나 켜놓고 거기에서 회사 업무를 보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전에는 불가능했던 점심을 같이 먹기도 하고 같이 중간에 차를 마시기도 하는 시간들이 이제 주어지면서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책을 집필하는 일까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제목을 한 달란트라 했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이렇게 좋은 달란트의 예들이 많은데 굳이 왜 한 달란트라 했는가 하면은 참 저희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되돌이켜 보니까 저희는 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 대학원 교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두 달란트는 받은 사람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으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두 사람은 아무리 공범이 따져봐도 저희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하는 판단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학 교수인 저는, 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수인 저는 세 번 학교를 중퇴하느라 중학교 3학년 때 자퇴를 했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했고요. 신학대학원 입학원서를 받아놓고 그 신학대학원을 다시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신학대학원 교수요? 학장으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미약했던 저희의 그 시작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다섯 달란트나 두 달란트를 받아서 시작한 삶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참 뚜렷하게 분명한 그런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란트는 커녕 뭐 반 달란트라도 있었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달란트라도 없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받은 달란트 그것이 만원 정도 하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것이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그러한 미비한 시작 가운데에서 오늘 제가 신학대학원 교수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그 키가 열쇠가 있다면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첫 학교를 자퇴했던 중학교 3학년 시절 저희는 그 당시에 남미 파라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민을 갔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희 집은 아주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중역으로 직장 생활을 하시던 분이 파라과이에 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일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는 어머니는 대대로 기독교 신앙을 믿어오신 분이었고 아버지는 대대로 유교 전통 집안에서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가정 안에서는 충돌이 그런데 엎친데 그친 격으로 어느 날 아침 20명도 넘는 채권자들이 저희 집으로 몰아닥쳤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아주 가까운 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서셨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분이 행방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들이 전부 다 저희 집으로 그날 아침 6시도 되기 전인데 그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많은 채권자들 앞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빚은 저희가 다 벌어지겠습니다. 아, 우리도 빚이 담백한데 두 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삶이 그 다음에 시작이 어린 저의 한 기도 도대체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그런 가운데 매일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험 잘 보고 또 칭찬받고 한다 한데 그게 무슨 가정형편의 도움이라 그럴까? 이런 생각이 저한테 얼마나 짙었는지 그만 하루는
부모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저는 학교에서 자퇴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까운 지인께서 알선해 주신 그 기회를 잡아서 시장에 가서 야채 도매상에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게 그렇게 잘 풀려갔으면 참 집안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참 좋았겠죠. 그런데 얼마 안 되면서 제 어머니가 이유도 모를 하루는 이유도 모르게 의식을 잃으시고 쓰러지셨어요. 네 달이 한 번 눈도 못 뜨신 채 네 달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의사 선생님 모시고 아무리 그렇게 손을 써봐도 이유를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한의사로 나갔어요. 영영 어머니가 눈을 못 뜨시면 어떡한가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뻗칠 수 없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분명히 나 때문이에요.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왔을 때 어머니의 표정을 제가 기억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꾸준히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이 저한테 계속 밀려오면서 저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말았어요. 내가 이런 잘못된 결정을 해서 이제 어머니까지 이 길을 지는 거예요. 그 다급한 가운데 제가 지푸라기라도 줍는 심정으로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잡아두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셨어요. 왜? 비록 집안에서는 저녁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그런 신은 없는 것인지 신앙적인 충돌이 가정 안에서는 계속 밤마다 있었죠. 그래도 어머니가 몸을 누워 계십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늘 기도하시고 또 붙드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읽으셨던 그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기라도 한다 그 내 어머니의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혹시 보여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까지 봤을 때 그 가운데에서 그 어린 저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제가 분명히 분간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제가 그때 꼭 들어야 했던 그 말씀이 또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중학교를 자퇴한 저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동력 붙들고 내가 구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 하나님은 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저를 보다 눈을 주셨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만났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에 복학하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반이 됐어요. 여전히 파라과이 세대 대학 진학을 준비할 때만 이루었습니다. 여전히 저희 부모님은 그 빚을 갚아가시느라고 열연히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지인께서
성현이 학비를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돈으로 다 되겠습니다. 저는 둘 다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수석을 밟고 있던 학교가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 수심이 깊은 얼굴로 하루는 저를 보셨어요. 성현아, 내가 참 어렵게 대학을 보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는데, 내 자녀만큼은 순간 꼭 내가 성공해서 내 힘으로 너희들을 공부시키고자 하는 다짐을 하고 내가 가정부위로 이렇게 지금 가지 않는데, 아직도 내가 그 남의 빚을 대신 갖고 있느라고 여력이 없어 참 미안한 거야. 그런데 네가 한 번만 더 나와 함께 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봐서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데 조력해 주지 않게. 그러고 나서 그것이 잘 풀려서 내가 내 힘으로 너를 대학에 진학시키는 작업을. 그때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꼭 세워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때는 저는 이미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있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시는 그 아버지가 저렇게도 열심히 사시면서 그 빚을 끝까지 감당하시느라고 또 내가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빚 떼먹고 도망간 집 자손이라고 하는 그 누명을 우리 아이들에게 씌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살아가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봤을 때 그 뜻을 꼭 세워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대학 진학을 내 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채 못돼서 그 나라의 법이 바뀐 저희 가정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물고품 또 하나의 빚더미로 둔갑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오기가 났고 화가 치밀었고요. 억울했고요. 도무지 선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 하는 가운데서 끙끙 앓다가 드디어 병을 얻었어요. 그때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를 또 한 번 그때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쁘다 하였으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고 다시 세우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느냐 세상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들에 피고지는 풀과 그 풀의 영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선 것만이 영원해서
그것을 추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경의를 얻었다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몇 년을 하루에 큰 것 같고 집어만은 꽃의 영광과 같은 것을 그렇게 이루어보려고 하다가 영으로 앞으로 저는 영원하게 우리의 삶 그런 것을 바쳐서 진정으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께 쓰고 싶은 인도해 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여러 해가 지나서 저는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입학 절차를 다 마쳤어요. 이제 여름이면 고등부의 신학대학원에 신학생으로 이제 와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베들레헴 난민 수용소에 들어오신 팔레스타인 기독교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에서 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꼭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저는 신학 공부를 가서 해야 합니다.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고려해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신앙 공부하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그때 상황에 꼭 제가 가진 달란트가 필요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팔레스타인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서도 난민 팔레스타인들이라고 하면 철창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그 철책 안에서 태어나고 그 밖을 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죽는 사람 그들 가운데 20%가 크리스천 80%의 배교도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그 20%의 크리스천 그 가운데의 사역자를 세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뜻은 장하지만 저는 지금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겠습니다 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하나도 저를 못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부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붙잡고 결국 제가 저는 또 한번 학교 지나고 포기했습니다. 고등권의 신학대학원에 제가 더 이상 신학생으로 가서 공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지금 가난한 자를 위해 포로된 자를 위해 갇힌 자를 위해 가서 내일을 하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팔레스타인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지경을 넓히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이스라엘에서 저를 가르치셨던 그 유대인 교수님이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게끔 다리를 놔주셨는데, 여러분 그 학교가 어딘가요? 하버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하버드 대학에 와가지고 박사를 하게 됐어요. 학사를 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쳐요. 그 학교가 어디가? 고등포의 신학대학이었어요. 고등포의 신학대학이 하버드에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고등분에 가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여러 인생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익혀야만 했던 언어들이 있어요. 스페인어도 배워야 했고 이태리어도 배워야 했고 포르투갈어도 배워야 했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했는데, 이런 여러 언어권에 속한 학생들이 거기 글로벌 프로그램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팔레스타인에서는 팔레스타인 학생들만 가르쳤고 남미에 가게 되면 남미 학생들만 가르칠 수 있었는데, 고등포넬에 그 자리가 열리고 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따로따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학생들을 하나님 그 자리에 다 불러 모아보고 싶어서 그 학생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시간을 맞춰서 강의를 하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스페인어로 강의하고 한국어로 강의하고 영어로 강의하고 포르투갈어로 강의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중학교를 자퇴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나 졸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교수로서의 커리어를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사역자가 되겠다 했을 때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좋은 뜻을 세웠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스페인어권, 포르투갈어권, 그다음에 아랍어권, 히브리어권, 한국어권, 영어권에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제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 달란트는 가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던 저의 인생에서 이러한 결실을 할 수 있게 됐을까? 그걸 가만히 제가 따지고 봤더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되짚어 봤더니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저를 살리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함께 책으로 쓰자 해서 아내와 함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면 그렇게 저와 아내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16편의 말씀, 오늘 제가 2편의 말씀을 세 편의 말씀을 소개해드렸죠. 이사야, 베드로전서, 그리고 또 이사야. 근데 그런 16편의 말씀을 추려서 그 책에 담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함께 공부를 하는 저희 신학생들에게도 같이 체험이 되어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제가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구약을 가르치는데 도착할 때부터 비가 너무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옆에 있는 사람 마시고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강의 장소에 도착을 하니까 이거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다 양서지붕이에요. 기관처럼 이렇게 난사하는 것처럼 시끄러워가지고 귀를 다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강의를 해요? 근데 일주일 집중 강의를 해야 되니까 아침 6시,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해요. 스피커를 끝까지 올려보고 해도 아무 소리를 빗소리 내면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강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온두라스 그 목회자들이 싱글벌거 웃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아이 교수님, 이렇게 비가 와야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죠. 지난 2년 동안 가뭄이 들어가지고 다 굶어 죽고 살 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듣고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럼 우리 가뭄은 어떻게 할까? 그럼 뭐 기다려봐야죠.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그리고 그날 밤을 잤습니다. 여러 때 같으면 제가 강의 노트 정리하고 파워포인트 정리하느라고 열흘이 없을 텐데 그날 밤 최악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불러놓고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온두라스, 뭐 별별 나라에서 다 와 있고 그 사람들은 다 책임자예요. 심지어 교회 600개를 관리하는 감독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 불러다 놓고서는 지금 일주일 동안 공치고 있으라고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신명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또 적당한 때에 비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고자 하시는 열매를 성이 맺는다고 하는 그것을 공부하는데, 공부해야 하는데 8시가 딱 일이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몰아가지고 언제 비가 다시 올지 모르니까 몰아가지고 그냥 막 갔어요. 점심도 먹는 거 만든 거 해가지고 가서 4시까지 갔는데 비가 계속 안 내리는 거예요. 언제 비가 올지 모르니까 우리 비가 안 오는 한 계속 강의하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뭐 밤 10시까지라도 좋다고 해서 계속 강의를 하게 됐는데 딱 4시가 지나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비를 맞으면서 전부 다 숙소로 참 여유를 다 했네. 그 다음날 아침 8시가 딱 비가 맞았어요. 또 와가지고 저는 그냥 순삭같이 몰아서 공부를 했어요. 4시가 딱 됐는데 근데 저도 그렇고 그 목회자들도 그렇고 아무도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또 겁이 나서요. 그러고서 3일째가 됐는데 정확하게 8시에 비가 왔어요. 그제서야 저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감사드리고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고 그날 아침 우리가 동해를 열고 오후 4시까지 수업을 마치고
4시에는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4일째가 됐어요. 목회자들이 아무도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민족의 역사를 잘 알아야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다 같이 민족사관 박물관을 가게 됐어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온두라스의 역사를 우리가 배우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온두라스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게끔 우리가 기도하자 해가지고 온두라스의 그 민족사박물관을 다 같이 경험을 하고 땅바지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예레미야서에 내가 너희로 가서 살게 한 그 성읍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는 그 구절이 그거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 평안을 주세요. 계속 땅바퀴를 하면서 6시까지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왜 6시까지까지 했을까요? 그날은 6시까지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숙소에 딱 도착하니까 또 비가 와요. 이제 마지막 날이 됐어요. 전부 다 그냥 다 들떠가지고서는 또 봉해를 한번 열고 그리고 간증들도 나누고 그다음 하나님께 배운 것들을 다 리포트를 해서 나누고 제가 돌아온 비행기에 탔어요. 신문을 알아보는데 청년 기사에 이렇게 쓰였어요. 15년 만에 반디리아 18이라고 하는 깽단 부분이 온드라스 시내 그 민족사 박물관 근처의 세 군데에서 박격포를 무려 5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가전을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 깽단이 우리가 땅발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읍의 평안을 평강을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 26명의 목회자가 그 땅발기를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온드라스 정부가 그 깽단 조직을 같은 시내 세 군데에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그 검거당한 그 일당 그 무기 뭐 해가지고 다 전용해서 이렇게 그게 신문. 이야 우리 큰일 날 뻔했네. 괜히 그 땅밭에 기도를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보스턴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브라질 출신의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저한테 배우던 가장 나이가 많은 연령대 고령자였는데 그 60이 넘은 여자 목사님이 제 사무실을 막 끄는 데서 들어와요. 교수님! 교수님! 아 왜? 웬일이래? 지난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어떻게 알아요? 새벽 5시에 저하고 제 남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5시에 우리 둘이 똑같이 음성을 들었어요. 빨리 일어나서 박성원 교수와 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무 신기해서 부부가 똑같이 꿈속에서 그걸 새벽 5시에 그래가지고 둘이서 그날 작정을 하고서는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저와 저희 학생 그게 바로 우리가 땅밭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다른 앞에서는 소통되는 벌어지고 있었던 그날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보호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면서 또 한편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이제는 하버드 박사됐고 뭐 이러니까 이제는 제 능력으로 이제는 제 달란트로 이제는 제 경력으로 강의하는 것 같이 제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비의 사건은 여전히 저에게 옷을 하나님이 그 8시부터 4시까지 비를 멈추시지 않는다. 아무
하버드 박사 나와서 강의를 하고 아무리 보드코넬의 학장이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도 강의는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을 때 제가 강의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은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중학교를 자퇴할 때도 저는 한달라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버드 박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나서도 보니 여전히 한달라트의 삶에 충실한 것 이외에는 다른 소명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전히 깨달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남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로 그대로 있는 것이 정상이지 다섯 달란트가 열 달란트가 됐다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알의 미랄이 30이 되고 60이 되고 100알이 됐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한 알이 그대로 한 알로 있는 게 오히려 셈법으로 봤을 때 나오는 거죠. 5 더하기 0이 어떻게 10이 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보니까 가능한 것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 달란트를 남길 수 두 달란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네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생명의 법칙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고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세움을 받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이르렀습니다. 그렇기에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꼭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그 고백절을 남기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판데믹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만큼을 차단하지 다고 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과 계속 동행하고 있었던 그 체험이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심으실 그 모든 씨앗 반드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복적으로 나누시고 또 심으신 씨앗 30대, 60대, 100대 결실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서 거듭하지 않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우리 곁에 가까이 두시어서 우리를 정말 홍해를 건너는 것 같고 또 불길을 가로질러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접했사오니 이제 결심할 수 있도록 계속하여 오늘도 내일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우리 봉헌 찬양 올리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교제를 나누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제 본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헌금 얼마를 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베들레헴 신학교에 천불밖에 못하는데 그 10배 이상 하나님께서 해주시도록 우리 박정타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뉴욕남교회 축복해 주셔서 서울에 있는 광야교회 또 월남에 있는 교회 그리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베들레헴 신학교 또 주에서 양성하는 많은 신학재단들이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가 큰 다섯 달란트 이상 남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야 이건 이제 한 달란트도 이제 다 쓰게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은 나이에 관계치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혼두라스에서 그렇게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강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황혼 여정의 길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님께 맡기고 말씀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 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전에 돌아가면 우리 박승현 박사 더 가까운 데 와서 열국을 향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박승현 선생님과 파라과이에서 자랐었는데 우리 인장노부인 현수 집사하고 같이 중문동학교 같이 나왔다 그랬죠? 이렇게 넓은 곳에서 좁은 이민사회에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를 작정하시고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더 넓게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의 사역을 계속 넓혀주시고 그 지경이 땅끝까지 이르러 열국 백성이 말씀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옵시며 내일 목회자들 앞에서 간증할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종금, 감사금, 생일감사금, 성경금 여러 항목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릴 줄 아는 주의 자녀들 하늘문 여시고 하늘 아래 신원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이종을 통해서 어저께 박성규 사에게 약속한 그 성교 헌금의 약정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옵시고 비전센터 올라가 우리 박성현 교수도 또 성교사도 뉴욕으로 가까이 와서 열국을 향해서 복음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사람 성도들 개인 방역에 방심하는 자 없게 해 주시옵시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 월남 변이 바이러스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며 영육의 공부한 주의 자녀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시니 흙수저를 울고 한 달란트도 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이루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